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각각의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남기본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한주 동안 기억하며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초등학교 친구들 안녕. 이제 2020년 12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친구들 마지막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목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까? 뒤에 물음표 있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알지? 큰 소리로 시작. 헛되도 다? 한번 더. 시작. 헛되도 다? 헛되도 다 이렇게 읽는 거야. 말씀은 자, 전도서 1장 2절. 자, 오늘 말씀은 짧고 강력한 말씀이야. 알았지? 근세로 다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아멘.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12월 27일, 2020년을 마지막으로,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학교 친구들,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함께 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케 채워 주셔서, 친구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지금 시가서를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책 중에 시가서를 하고 있어요. 자, 시가서는 어떻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예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잠언서까지 했지. 그러면 이번 주에는 전도서겠지. 아까 우리 방금 전도서 1장 2절을 같이 읽었죠. 자, 근데 이 전도서는 어떤 책과 같이 읽으면 좋냐면 잠언서와 함께 읽으면 좋아. 잠언, 전도서 이렇게.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잠언은 누가 썼다 그랬죠? 솔로몬이 썼다고 그랬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 전도서는 이제 누가 썼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치? 전도서 1장 우리가 방금 2절 읽었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12장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총 12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또 12장 8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헛된 걸로 시작해서 헛된 걸로 끝나는 거야. 참 의미심장해. 그러면 뭐가 이렇게 헛되지? 잠언서에서는 뭐야? 생활의 지혜, 우리 삶의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줬지. 어떻게? 선과 악,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알려줬다면, 이 전도서는 이런 우리의 삶이 다 헛되다고 저자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 그럼 잠언서와 전도서를 봤을 때, 이 전도서만 12장을 다 읽으면 갑자기 멘붕이 빡 오는 거야. 왜? 뭐지? 그러면 왜 우리가 왜 살지? 다 헛되네?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갖고 있는 것도 지혜 있는 것도 헛되고, 뭐, 열심히 일하는 것도 헛되고, 뭐, 다 헛되는 거야. 응?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물질의 관점, 세상의 관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래. 이 저자가 그렇게 말한 거야. 이 전도서의 의미를 보면, 이 전도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코헬렛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설교자. 그러니까 설교자니까
우리 초등이부 설교자 누구예요? 그렇지. 앞에 있는 남기봉 전도사지. 이런 설교자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거는 설교자가 설교하듯이 이 이야기를 했다. 근데 다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번역했을 때 전도서라고 이야기했죠. 이제 전도라는 말이 그냥 꼭 이렇게 뭐 사람을 전도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또 이런 식으로도 쓰여요. 설교하는 사람 또 전도자 이런 의미로도 써요. 자, 1장 1절은 우리가 2절 오늘 본 말씀 읽었잖아요. 1절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라고 이야기해. 그러면은 누구를 유추할 수 있죠? 다윗의 아들이 누구지요? 그렇지. 솔로몬, 지혜의 왕.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보다 더 큰 지혜를 준 적이 없으시다고 이야기하셨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죠. 이렇게 1장 1절에 1절부터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다 보면 솔로몬이 저자라고 말하지 않아. 나와 있진 않아. 솔로몬이라고 말은 안 했는데, 그러니까 잠언서 같은 경우에는 딱 이야기하지.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솔로몬이 저자인 줄알수 있는데, 이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이라고 말이 안 나와. 그냥 이렇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리고 예루살렘 왕 전도자 이렇게만 나와. 우리가 그러니까 솔로몬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지.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유명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 이제 신학자인데, 우리 종교의 개혁을 일으킨 그 신학자는, 정신을 이름을 또 이야기하면 또뭐 복잡하고 하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마도 솔로몬이 쓴 이런 그 전도서, 솔로몬이 쓴 것을, 그리고 또 솔로몬이 살아온 것을 옆에서 봤던 사람이, 또 후대에 그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의 인생이 다 헛되다는 것을 어떤 좀 이렇게 지혜자가 그런 사람이 썼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또 비슷하지. 또 무명의 작가,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 이런 경우 있거든. 사실 창세기부터 쭉 보면 모세가 썼다고 그러는데 정말 모세가 썼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또 우리 현실에서도 어때? 무명 작가가 글을 쓰면 유명해지기도 하기도 하겠지만, 만약에 베스트셀러가 되면.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 그 사람이 책을, 만약에 무슨 책을 썼어. 아니면 뭐 우리 친구들 만화책 좋아하지. 이건 실제로 있는 일인데,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이연세의 뭐 까치가 나오는 만화라 하자. 이연세 알아, 우리 친구들? 아무튼 그러면 사람들이 이연세라는 이름만 보고도 그 만화는 재밌다고 벌써 생각을 하는 거야. 왜? 베스트셀러였으니까, 아주 재밌는 책이었으니까. 그러면 이연세 작가가 본인이 직접 만화를 그리지 않고 자신의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만화를 그리게 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글 그리 글뭐 그림 해가지고 이연세라고 써서 출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연세 작가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그 책은 누가 쓰게 된 거야? 사실 무명 작가가 썼지만 이연세가 쓰게 된 거지. 이연세 작가의 또 제자들이 쓴 거지. 그린 거지. 근데 이연세 작가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돼서 출판이 돼. 그러면 또 많은 사람이 보겠지? 그런 것처럼 무명의 작가가 그 책을 썼는데 이름 없는 사람이 쓰면 책의 권위가 떨어지잖아. 그치? 책의 유명도, 베스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의 권위를 주기 위해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썼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 책의 권위를 인정을 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학자들도 있어요. 전자일까, 후자일까? 그게 전자일까, 후자일까? 정말 전도서의 저자가 누굴까라고 고민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 보고 알수 있는 거지. 본문에 보면, 친구들, 1장 12절, 그리고 12절부터 12장 7절까지. 그러니까 12장 끝절까지 있는데 7절까지만 읽고, 1장도 1절부터 11절까지 있겠지? 그럼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나중에 뒤에 이야기할 거야. 1장 12절부터
12장 7절까지는 거긴 뭐라고 나 있냐면 나 전도자는 내가 뭐 이렇게 말해. 보통 나 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쓸 때는 어떤 우리 친구들 배웠어요? 혹시?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 1인칭이라고 그러지. 1인칭 나. 내가 주인,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 그지? 그리고 상대방은 2인칭. 나 말고 너는 2인칭이지. 그러면 저기 멀리서 나와 너를 바라보면서 누가 이르되 이렇게 보는 건 뭐야? 이건 3인칭이라 그래. 아, 오늘 국어 배우고 가네, 우리 친구들. 자, 그런데 지금 말한 거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2장 8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는 전도자가 이르되 뭐 이런 식으로 서술이 돼 있어요. 우리 오늘 읽었던 1장 2절부터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벌써 이게 사실은 이거는 구분을 해놨어. 그래서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저자를 다르게 보고 있는 거야. 방금 이야기했던 1장 1절 12,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2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전도서의 모든 내용 메시지의 겉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프레임이라 그러잖아. 프레임. 이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것을 쓴 이 글은 사실 이 책의 진짜 저자인 거지. 저자인데 이 모든 안에 있는 내용을 적어주고 밖에서 첨가해서 지혜의 선생님 뭐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는 거야. 그 안에 있는 것은 솔로몬의 이야기다라고 했고 쓰고. 그래서 실제로 쓴 저자는 솔로몬이 아니고 솔로몬의 것들을 쓰지 않았나라고 보는 견해가 견해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사실은 그런 생각으로 좀 많이 했어. 근데 사실 우리 친구들 그게 뭐 사실 또 중요한 건 아니야. 뭐 솔로몬이 썼던 솔로몬의 글을 보고 다른 사람이 솔로몬의 글을 정리해서 썼던 간에 이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서 우리에게 지금 읽혀지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게 중요한 거야. 일단 그렇다라는 것만 알면 돼. 이 전도서의 핵심 내용은 그 방금 전에 처음에 우리 읽었던 것처럼 가장 핵심이 뭐냐면 헛되다. 헛되다. 허이 허이. 이 헛되다란 말에 어떤 우리나라 말로 느낌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성경 말씀에 우리 지금 전도서 안에 많이 있는데 뜬구름 잡는다, 헛구름 잡는다 이런 뜻도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본문에. 그러니까 친구들 하늘에 구름이 막 뭉게뭉게 떠 있으면 이야 손으로 잡으면 잡힐 것 같지. 근데 어때? 구름은 안 잡혀져요. 그렇지? 연기 불 피우면 어때? 고기 구우려고 불 피우면 연기가 막 나는데 손으로 잡는다고 눈에 보이지만 손으로 잡는다고 연기가 잡혀요? 내가 잡은 것 같지만 빠져나가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잡을 수가 없지. 맞아. 또 물도 마찬가지야. 물을 손으로 잡을 수 있어? 이렇게 뜰 수는 있겠지만 또 흘러내리겠지. 손으로 이렇게 잡으라고 하면 못 잡아. 잡을 수 있는 건 사물이 있어야지. 뭐 물체가 있어야지. 이렇게 흐르는 것도 못 잡아.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뜬 구름 잡는다. 뜬 구름, 떠 있는 구름을 잡는다. 뭐 이런 의미로 헛되다. 이게 지금 본문에서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40번 이상 사용됐어. 헛되다란 말이. 많이도 사용됐어요. 이 헛되다라는 내용 안에 우리가 이제 본문 내용을 전사님이 이제 잠깐 핵심적인 것만 탁 간추려서 잠깐 얘기해 줄게. 뭐가 헛되냐? 이제 1장 뭐 1절 뭐 13절, 18절, 뭐 12절, 17절, 2장 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내용들이 다 분류돼 갖고 뭐가 헛되다, 뭐가 헛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근데 지혜는 지혜 있는 자는 헛되다 이야기해. 지혜 있는 자가 왜 헛될까? 지혜 있는 자는 또 나중에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또 근심 걱정거리가 생긴대. 왜? 너무 똑똑하면 또 너무 많이 하니까 걱정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지혜가 많은 것도 헛되다. 지혜 없는 사람보다 더 나을 때도 있지만 또 모자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고 또 두 번째 뭐 우리의 일을 잘하면 일 잘하면 좋잖아. 그치? 일을 잘하면 일 잘하는 사람은 뭐야?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고 되는 거지. 무슨 뭐 목공을 한다면 나무를 잘 자른다든가. 그런데 어떻게 일을 잘하면 또 이웃들이 또 시기한데 일 못한 사람들이 쟤는 뭐 어쩌고저쩌고 뒤에서 막 이렇게 험담하고 또 일 잘하니까 옆에서 시기해가지고 시샘해서 막 질투하니까 막 그렇게 하니까 결론은 또 끝이 안 좋아. 안 좋은 일이 생겨. 그래서 안 좋고 또 쾌락. 또 쾌락이란 말이 뭐냐면 친구들 뭐 본인이 그렇잖아. 막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하는 거 막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아이스크림도 막 배 터질 때까지 먹는 거야. 그것도 일종의 쾌락이야. 아무튼
이런 쾌락을 또다 누려봤는데 다 헛되다라는 거야. 끝은 허무한 거지. 남는 게 없어. 그리고 부. 물질이지. 부. 권력. 권력의 끝이 뭐야? 우리 지금 뭐 친구들이 이해하려나 모르겠다마는 왕들 영원해? 왕이 영원히 왕이 될수 있어? 그 끝이 어때? 어떤 왕은 마지막에 자살해서 죽은 왕도 있고, 사울 같은 경우는 자살해 죽었지. 또 어떤 왕은 뭐 적군에게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왕이라 그래서 다막 엄청나게 잠깐이야 반짝 빛나는 거지. 또 금방 비참해져. 응?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도 막 머리 풀어헤치고 미쳐가지고 막 밤이슬 맞고 돌아다녔고, 이런 것처럼 왕 권력 뭐돈돈 같은 거 어때? 엽기에서 어때? 하루아침에 후 불어버리면 날라가지. 재산 재물 다 없어져. 뭐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수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해. 살아있는 생명이지만 이 생명 가지고 있는 거, 또 오래 사는 거, 이런 거, 오래 살면 좋은 일만 있어요? 아니야.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야.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겨.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헛되다는 거지. 그러면 이 전도서는 말 그대로 헛된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 인생의 덧없음을 뭐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고 끝날까? 인생의 허무함이 예찬한 그런 이야기일까? 그러면 이 전도서가 성경에 절대 수록되지 않았을 거야. 왜? 하나님도 안 계시고 말씀도 안 계시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이 책을 왜 읽어야 돼? 그냥 다 헛되니까 우리 삶을 살 필요 없다? 그럼 다 죽어야지. 뭐책 안에 또 그래, 죽는 게 살아있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해, 전도서에. 참 처음에 읽을 때는 야 무슨 말이지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저자가 핵심적인 내용을 넣었어. 뭐라고? 그 칸칸이 헛된 가운데 2장 24절, 또 3장 12절, 또 5장, 8장, 9장, 이렇게 간간히 뭘 넣었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헛되지만, 이것, 우리가 지금, 우리 친구들 지금 이렇게 모니터 보고 있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집에서 편안하게, 이 추위를 막아주는 이 가정, 집에서, 좋은 부모님 만나서, 엄마 아빠가 맛있는 밥 해줄 때밥 먹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야. 우리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지. 그냥 내 잘난 맛에. 그냥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살았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우연히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가지고 내가 이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그냥 부모님이 당연히 부모니까 나를 먹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또 가르치셔야지. 낳았으니까. 단지 이렇게 세상적인 눈으로. 그리고 내가 또 살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학교도 가고 또 대학교도 가고 또 나와서 군대도 갔, 남자들은 군대도 갔다가 또 직장 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결혼도 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이삶 속에 그냥 이런 것들이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막 성공해야지 막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모든 세상 끝에 왕으로서 세상의 최고라고 불리는 지혜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살아보니 다 헛되다는 거지.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야, 이게. 내가 살아있는 것. 그러면 헛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자, 전도서 3장 12절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뭐를 행한다? 뭐를 행해?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대. 그러니까, 악한 자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정말로 잘 된다는 이야기야. 내가 내 욕구,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악한 짓을 하면 그게 나한테 다 다시 돌아온다는 거야. 그리고 자, 이것은 그렇게 이 방금 한 말처럼만 생각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돌아온다는 이야기야? 마지막 이야기할 거야. 근데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갚아주신다는 거지. 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아두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인생은 결론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인데 이것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말아야 될까? 전도서 12장, 아까 7절까지가 뭐라 그랬어? 7절까지가 1인칭 나 시점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거고, 자, 12장 8절부터 14절까지, 요거는 마지막이야. 마지막 절이야, 14절까지. 뭐라고 하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과 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적인 이 육신의 삶, 우리 육신의 안목, 이생의 정욕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욕심, 내가 갖고 있는 욕심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야. 이것들은 어떻게? 결론은 헛되고 헛되는 것들인데, 또 너희들보다 나는 세상에서 정말 최고의 대우를 받는 세계의 정말 멋진 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다 통치하다시피 한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 그런 막 부귀 영화의 권력 이것도 헛되다는 거야. 다 필요 없더라. 결론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고 사람도 떠나가고 다 떠나가는데 살아보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걸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악을 행한 자는 그는 악해지고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이 갚으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과 악 간에 심판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어떻게 심판해? 그 악한대로 심판하시는 거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한 대로 그를 심판하시는데 상급을 주시겠지. 그리고 우리의 본분이 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뭐야? 하나님의 명령은 결론은 하나님의 계명. 계명.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경외란 말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경외란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두려운 하나님 이것보다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버지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 전도자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전도자의 이야기거든. 결론은 그 말은 헛되다 헛되다. 그 중간중간에 잠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소스만 살짝씩 넣어주다가 그렇지? 돈가스에 소스 싹 발라주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소스 싹싹 발라주고 뭐야? 그 핫도그 보면 케첩을 이렇게 싹 돌려서 바르기도 하고 쭉한 줄로 바르기도 하지. 그런 것처럼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 중간중간에 소스를 착 발라줬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우리의 보살핌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싹 넣은 다음에 마지막에도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해놓고 마지막 딱 정해 뭐라고 하냐면 이 일에 결국을 다 들었어. 정말 다 헛된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이게 우리의 본분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에 오실 때, 그러니까 이건 오실 때는 우리의 해석이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남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야. 그래서 선과 악 간에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아니면 내 마음대로 그냥 이생의 정욕으로 살아야 돼? 이건 뭐 대답 뭐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결과가 나오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자, 전도서에서 이 봐봐. 헛되다는 말이 40번 이상 사용할 정도로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이 모든 것 지혜 뭐 우리가 잘하는 일이나 뭐 쾌락, 부, 명예, 장수 이런 것이 헛되다고 강조하는 거지. 그러면 이 책은 헛된 것만 말하는 책이 아니지. 세상에 헛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 일련의 행위 속에서 사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삶을 사는 거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나를 헛된 우리 인생을 세상을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거야. 이 전도서의 이 저자, 이게 솔로몬이 되었던 간에 아니면 지혜의 선생님이 됐던 간에 이 저자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 왜?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지. 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우리 친구들, 내가 자격 조건이 내 자격 조건, 세상으로 말하면 스펙이라 그러지. 내 스펙 높고 내 스펙 쌓는 데만 치중하고 그냥 그러면서 세상의 부와 또 세상의 권력 이런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우리 친구들이 그러진 않지. 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그런 모습으로 많이 살아가거든. 조상님도 사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던 때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란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이 말씀 듣고 정말 그렇게 과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 마지막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심판하신다. 이게 마지막에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이제는. 자, 우리 친구들 참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 정말 사랑하는 친구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7일 마지막 제주 마지막 말씀 헛되도다라는 말씀 중에 사실은 하나님 정말 헛될까요? 라는 질문으로 제목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적었을 때에 전도서의 저자는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것에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우리의 인생사가 정말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강조함으로 또그 안에 녹아 있는 하나님의 선물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그냥 우리 육신의 정욕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에게 판단을 하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마지막 그때에 오실 때에 선악간에 우리의 모든 은밀한 중에 행한 행위까지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하나님 정말 우리 친구들 그리고 저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는 자신의 과거를 돌이키고 정말 성령으로 돌이키고 정말 말씀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깨끗케 하여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삶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라 이 시간 작정하고 다짐하오니 하나님 귀한 믿음의 마음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마음 허락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이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렇게 2020년 12월 마지막 주가 이제 지나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1년 동안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괴롭혔어. 그런데 이게 아직 끝나지 않고 또 2021년으로 넘어갑니다. 자, 연말 며칠 안 남았지만 더욱더 조심하고, 이제 또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 더욱더 건강히 조심하고 항상 이렇게 마스크 꼭 필수로 하고 손발 깨끗하게 잘 씻고 또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집안에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오늘 말씀 잘 곱씹으면서 이제는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제 지나갔지만 우리는 해피 뉴 이어가 있어요. 자,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친구들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